네, 안녕하세요. 버브웨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유튜브에 이제 모이킨 진로하고 관련된 댓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글로 좀 작성을 하려고 하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듯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진로 이야기를 보시면서 각자 이제 의견들이 있을 건데, 저한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들, 그다음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을 이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의견도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글들을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글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일하다가 퇴직을 했지만은 전혀 이제 다른 직종이다. 그러니까 이제 IT 직종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런데 우선은 그냥 다른 직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대 중반이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이킹을 할때 이제 장벽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좀 이겨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제 30대 중반이라고를 한 분이 이제 신입으로, 현재 입장에서 신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입 모이킹을 했을 때, 왜 이게 좀 장벽들이 있을 수밖에 없냐. 왜 그냐면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컨설팅 회사, 다른 이제 컨설팅 업무들, 그러니까 관리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컨설턴트보다 나이대가 조금은 이제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러면 기술 베이스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모이킹 쪽으로 많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이대들이 보통 이제 뭐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20대 이제 중후반 정도, 한 20,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갔다 와야 하니까 보통 한 26에서 27살 뭐그 정도. 저도 한 2년 정도 이제 시간을 좀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 26살 정도에 이제 취업을 했던 케이스인 것이고요. 근데 다그 정도 나이대고, 오히려 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군대가 만약 면제가 되면은 보통 한 22살, 23살 같은 경우도 있었고, 군대 가기 전에 또 이런 업무들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 회사 예전에 제전 직원 같은 경우에도 모이킹 쪽을 한 2, 3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현재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로 표진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면 요층 이후 이제 신입으로 그 나이대 들어와 가지고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웬만큼은 이제 PL, 우리 선임이 될 것이고, PM까지도 될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되면은 이제 팀장이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대를 생각하면 30대 중반이면 팀장이거든요. 사실 팀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팀장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뭐 나이 때문에 이제 뽑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조금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안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전략을 가지고 하냐? 어느 정도 이제 좀 차별화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하는 겁니다. 차별화라고 한다고 해서 기존 것들을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모이킹이라고 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웹이하고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뺄 수는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모이킹을 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빼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얘가 기본입니다. 요것은 다른 이제 우리가 다른 신입하고 똑같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기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신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게 현재 1년 차에서 뭐 많게는 한 3년 차 정도의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이 친구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리스 환경 같은 경우나 이렇게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말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IoT 하드웨어 공부 같은 경우는 펌웨어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더더 딥하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차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 좀 많이 유력하다 좀 보시면 돼요. 왜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고, 이 위쪽에 보통 요즘은 이제 IoT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런 트렌드적인 그런, IT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요 파트도, 앞으로도 이제 모이웨킹 쪽에서는 좀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도 많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플러스로 좀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모이웨킹 쪽으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바일 해킹을 할수 있는 인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웹이나 아니면 이제 뭐 소스 코드 진행 같은 경우나 이제 게임 해킹이나 이런 것들, 리버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모바일 서비스로 이제 다 전환이 되는 추세로 이제 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앱이 딱 나오니까 현재 나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이제 아이폰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모이웨킹 취약점 진단을 할수 있는 어떤 케이스였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모바일 해킹들을 배우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이웨킹 자체는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모바일 해킹들을 그분한테 막 배우려고 하는, 물론 이제 잘했죠. 예, 잘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가 이제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프리랜서도 하고 이런 케이스고, 이제 세미나도 발표를, 신기술도 발표를 하고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차별화를 더욱더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시고 방향을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는 안 되죠. 웬만큼 신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웹 모바일 해킹만 공부를 하더라도 적어도, 정말로 이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이제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은 더 많은 시간들이 이제 걸립니다. 그리고 이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아직은 이제 보안에 대해서 거의 공부를 안 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공부를 이쪽 모이웨킹 쪽으로 선택을 하냐, 아니면은 정말 이제 컨설턴트 쪽이나 그쪽으로 좀더더 방향을 잡으시고 이제 관리 쪽이나 그쪽으로 잡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냐라고 하는 것들은 제 이야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듣고 참고해가지고 선택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저도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두번 떨어져가지고, 아, 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별로 나한테 맞지 않겠구나. 물론 이제 다른 자격증이 있습니다. 뭐 CPPG 자격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산업보안 그런 관련된 자격증들이나 뭐 정보처리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외국 자격증도 몇 개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보보안 기사는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안 맞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예,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못 하게 되는데, 요 말은 조금은 이제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긴 있는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될 때, 시간이 정말 될 때, 따두시면은 좋다. 플러스 분명히 알파는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수는 아니다. 예, 필수는 아니지만은 실제 이제 대우적으로 좀더더 플러스 요인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사 자격증 같은 게 정보보안 기사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시사 자격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습 자격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죠.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뭐 이직을 할때 보통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이제 옵션으로 좀 많이 찾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대기업 쪽으로도 뭐 간다라고 했을 거나 아니면 이제 승진을 할 때, 예, 승진을 할 때도
어떠한 그런 조건들을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달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이킹 컨설트를 할 때는 학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학력은 저희가 학사 자격증, 보통 이제 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제 멤버스나 아니면 고객들이 워낙 많이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요 부분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자격증까지 막 요구하고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요. 그래서 사실 요것들은 이제 시간이 될때 따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 공부를 할때이 자격증만 가지고 취업을 할 수는 없다. 자격증만 가지고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요 자격증 안에는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내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요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OWASP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자격증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OWS 탑10에 대해서도 순서까지 맞춰가지고 옛날에 실기시험 막 적어대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OWSP를 막 이렇게 외우는 것들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저제 입장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실기시험을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아파치 설정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옵션들을 이제 외워가지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비전공자 같은 경우나 이쪽 업무를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실기시험 같은 경우 이런 시험에 너무나 이제 그 시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요거를 이제 머리로만 이제 자꾸자꾸로 익히게 되는 것이죠. 실습을 전혀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분명히 정보보안 자격증은 있어요. 그런데 요것을 이제 모이해킹, 이제 내가 한번 웹해킹 한번 해봐라. 아니면 이제 모바일 해킹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이 자격증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은 익히고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라고 했을 때는 요걸 이제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실기 안에는 있긴 있을 거죠. 요책 안에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을 거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기반으로 실습을 해봤냐. 리눅스 같은 여기도 이제 정보보안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기반이나 아니면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보안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해봤냐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요것들을 수행을 한번 해보고 내가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냐. 이게 바로 이제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안 설정을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것들이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 방향을 가지고 공부해봤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경들을 최대한 실무처럼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해킹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로 이제 작성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공격했던 흔적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보안 설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보고서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가지고 집어 넣으시면은 더욱더 좋다라는 것이죠. 바깥쪽에 잠깐 좀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취약점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취약점을 찾아낸 것을 대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이제 보안 설정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들을 이제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업무의 이제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내가 이제 웹 해킹을 하냐, 이제 모바일 해킹을 하냐, 이제 게임 해킹을 하냐, 각각의 서비스마다 좀 다른 기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꾸준히 기술적인 공부들을 할 수밖에 없고,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계속 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해킹 기법들을 익혀야 하는가를 꾸준히 연구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격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 자격증 안에는, 아, 이런 용어들 자꾸 아까 이야기했듯이 OWSP 같은 거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이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할 것이냐.
내가 이 환경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표현해 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실습을 안 하면요, 정말 다 잊어버려요. 앞에 아무리 막 이론으로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 외운 것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금방 잊어버리죠. 하지만 이제 실습을 하면은 그만큼 많이 남게 되고 그것들이 현재 실무에서는 필요한 능력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격증을 따는 거에 목적이 아니고 이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안에 있는 용어들을 어떤 식으로 익힐 것이냐. 특히 이제 모의해킹은 기술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습을 많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 같은 거, 대외 인력 같은 거, 경험 같은 경우인데, 사실 대외 인력이나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도 필수는 아니죠. 요것도 이제 대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들이 이제 필요를 하죠. 그 다음에 많은 공부들이 이제 필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상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이 대회들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웹이라고 하는 파트, 이제 리버십, 뭐 포렌지 그런 여러 그다음 챌린지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챌린지들이 있는데 대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회들을 참여를 하면서 자기 능력들을 조금 더 이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내가 이제까지 어떤 위에서 했던 그런 공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지 사실 이 대회 경력이라고 대회 수상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대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대사항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외 입력 같은 것도 보고 많이 이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뭐다 참여하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현재는 30대 중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모의해킹 쪽으로 선택을 했다면은 그 24시간에서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겠죠. 뭐 잠을 정말로 줄여서라도 20시간을 공부를 하시던 뭐를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정말로 그것도 이제 그 시간만 낭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영상에도 소개를 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필요한 기술들을 내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많이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많이 환경들을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환경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인프라 환경들을 어떻게 가상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가 앞에 영상에서 좀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림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프론 쪽에서도 이미 저희가 이제 공개한 그런 환경도 이미 다 있잖아요.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쿠버네티스부터 그다음 VMware 같은 거, 그다음 웹해킹, 모바일 해킹, 아무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 사항이 아닌 것들은 우선 뒤쪽으로 좀 밀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필수 사항은 뭐냐면은 빨리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하나씩 웹해킹부터 모바일 해킹까지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시간들이 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트렌드를 쫓아가시면서 새로운 신규 기법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빨리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해킹이나 이런 업무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냐, 이런 것들 영향들을 줄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뭐전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모의해킹으로 했던 분들들이 나중에 이제 보안 담당자 쪽으로 많이 가신다. 근데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모의해킹만 하는 것들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사업 관리들, 우리가 보안 사업 관리도 보안 활동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 ISMS 당연히 이제 쪽하고는 관련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모든 우리가 가는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 ISMS나 ISMS 피임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 보안 담당자들 자체가 그런 업무들을 한다. 그런 기반으로 그런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보안 활동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것들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증, 잘하고 있다. 이 조직은. 그러한 뭐 라이센스 개념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예킹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당연히 그 업무들의 하나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작은 파트예요. 굉장히 작은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많은 파트들은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안 솔루션 운영 쪽이나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나 이제 관리 쪽이나 예, 그쪽으로 가시면서 더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모예킹 쪽으로 만약 가고 싶다면 모예킹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기 바라고요. 예,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들은 하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